일단은 어저께 그 반부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굉장히 시급하다. 이거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해줬고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국회 압박을 하는 차원이라서 박병석 의장도 국회를 안열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이 긴박했는데 박병석 의장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야 진정성 갖고 협상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협상할 게뭐 남았나요?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 그리고 어떻게 진정성을 갖고 협상하려면 국회의장이 불러들여서 네네. 혹은 어디 모처에서 만나서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여성 의원들 만나서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뭐 엄중한 걸 알고 있고 국회 빨리 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땐 살짝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내가 중심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없이 여야만 있게 되면 국회의장은 허수아비입니까?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진정성 있는 것은 민주당과 190석의 민주개혁진영이고요. 110석은 진정성이 없고 진상성이 있습니다. 지금 진상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21대부터 아직 국회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오는 볼멘 목소리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 밀어붙이라고 180석 줬는데 지금 왜 국민과 협치하라고 이렇게 힘을 줬는데 왜 이렇게 미래통합당에게 기다리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국회의장이 사실상 본회의는 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같이 욕먹고 있어요. 민주당이랑.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은 상황에 내몰리면 나타납니다. 위기 상황이나 재난 같은 데 하게 되면 자기 먼저 살려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는 전투형이거나 추진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고 상태를 보자라고 하지만 개입해서 지금 누구나 다 적극적으로 알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시기에 혼자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나이브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공정한 척 하는 건데요. 네. 6월 8일날이 국회법상 원구성이었는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지금 이 23년 전 IMF 97년 겨울 위기 이후로 23년 만에 이렇게 국제적인 위기가 처음이고, 우리도 지금 자영업자와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지금 재난 기본소득 다 쓰고 난 시점에 어렵다는 소리, 곡소리가 들리고 있는 판국에, 보름이 지났는데도 원구성도 못하고 3분의 1쪽짜리 겨우 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예결특위라도 빨리 해서 일단 추경심사에서 7월 달에는 집행할 수 있게 하자가 네 가지 정도 안이 있는데 18개 말 그대로 다 받자. 예결특위만 받자. 예결특위랑 6개, 7개 받자. 아니면 저 박병석 의장 말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들어오기만 기다리자. 근데 이거는 국민들한테 지금 골든타임이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라도 안 하면 좀덜 섭섭할 텐데 3차 추경의 긴박성을 잘 안다. 라고 얘기하는데 김박성의 뜻을 모르시나 봐요. 아는 사람이 왜 이러고 있냐고요. 아는 분이 국회에서 제일 높은 어른으로서 이끌어야 될 사람이 진짜 원로들이라도 모아가지고 압박을 하라고 이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원내대표가 안 움직이면 뭐 다선 의원들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사선 그렇습니다. 원로 의원 이상들 중진회의. 원로 중진회의 갖고 국회를 불러들여서 지금 통합당 뭐 하고 있냐? 민주당도 와서 앉으라고 원내대표들에게 떠넘기고 너희들 쉴 거냐? 라고 얘기해가면서 나같이 다음에 국회의장 하려면 이럴 때 리더십 보여라라고 바람도 좀 넣고 뭔가 좀 해주는 액션을 보이면 저희가 덜 답답합니다. 근데 찾아오는 여자 국회의원들 예방이나 받고 앉아있고 이러면 기분 나쁘죠. 일단 추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경제 위기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거는 취약계층들이랑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취약계층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그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사실상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 포기하지 그렇죠. 예. 않게 국가가 그게 더 재정이 투입이 더 절약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현재 제가 좀 알아보니까 현재 민주당에서 대기령이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국회 소집령이 떨어지면 국회의원들은 바로 국회로 달려올 수 있게 국회 대기령이 현재 민주당은 발령돼 있는데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상임위원회 명단도 네. 제출하라. 그 무조건 3차 추경은 통과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상임위원 등 명단을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국회 일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6개도 넣었다가
답변을 찾아가서 뺐잖아요. 사회표명하고 40여 명 넘게. 네네. 백세석의 거를 국회의장이 임의대로 배정했던 걸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월권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건 심각한 태업입니다.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고 파업과는 좀 다르게 나태하게 일하는 걸 태업이라고 부른다면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세비와 그 조직을 갖고 있어서 국민들 대표해 가면서 이렇게 안 하고 있을 때 이게 국회를 방치하는 거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통합당하고 국회의장이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민주당도 그 책임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가야죠. 협치란 말 많이 했는데 사실 협치는 원칙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요. 지금 맞습니다. 이 몰상식하고 반칙을 일삼는 미래통합당 그 세력하고는 협치를 하게 되면 서류 협자가 아니고 조불 협자가 돼요. 지금 협치를 할 때가 이미 지났고 제가 계속 시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벌써 개헌하기로 국회법 먹인 지가 지금 보름째예요. 오늘 23일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무 위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정확히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확실히 방향을 정했는데 언론에서는 단독 국회 강행하냐 뭐 이렇게 또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뭐 미래통당... 강행이라는 표현까지만 써도 좋아. 그게 아니라 미래통합당 독재 이런 말씀. 미래통합당이 없으면 그게 아니 미래통합당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단독 국회입니까? 미래통합당만 빠진 국회. 그렇죠. 그렇지.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은 국회가 되겠죠. 근데 언론들은 모두 민주당의 단독 국회 강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자 노선을 걷는다. 독단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해도 욕할 것이고 저렇게 해도 욕할 것이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관례에 따랐던 정치들 이제는 좀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반 이상의 정당을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그 다음 뭐 나중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상임위를 의석수 분포에 따라서 즉 150석 이상 가져가면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또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되니까 저는 과반 정치가 이제는 책임론도 지면서 그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저도 생각 같은데 177석이에요. 두세 분 빼도. 그리고 민주개혁진영 합친 190석인데 과반도 그냥 과반이 아니라 150 빼고도 27개가 더 남아요. 원내 교섭단체가 하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몰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실력 발휘 제대로 해봐라. 그렇죠. 그다음에 못하면 우리가 걷어드리겠다는 의사표시를 국민들이 확실히 했기 때문에 18개 다 가져와서 예결이 그렇죠. 당연히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실력이 못할 게 없어요. 관료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과반수 압도적이라서 홍남기 호도 좀 따라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이번에 18개 다 가지고 와서 K-방역 이 정도 그리고 관료들 잘 이끄는 것도 이 정도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이 협의해서 개혁의 방점을 찍으신 거거든요. 거기에도 굉장히 큰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저는 가져와서 잘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 그렇죠.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례를 깨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아주 내내 달고 살았는데 그 관례 중에서 그나마 존중했던 게 국회의장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차수가 가장 많거나 나이가 많거나 뭐 그렇게 골라서 했었는데 원래 그렇게 따졌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 후보 있었던 사람이 김진표, 박병석 중에서 우리가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박병석 쪽으로 마음이 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국회의장 후보가 없었어요. 너무 없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관행을 깨야 될 게 이번에 드러난 게 국회의장을 이렇게만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투표로 뽑으면 됩니다. 상임위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관행이라면서 지켜왔고 존중했는데 이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급한 3차 추경에 대해서 원구성도 못하고 한가롭게 앉아서 추경의 시급성을 안다나 얘기하는 국회의장을 모셔야 된다면 다음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년 후에 국회의장을 뽑을 때 민주당이 또 관례에 따라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얘기했던 그 관례에 따라서 국회의장 뽑았는데 국회가 어떻게 됐냐? 21대 국회 하는 짓을 그대로 갈 거냐? 라고 따져 물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관례 정치가 많은 했는데 관례 정치? 뭐 관례 정치요. 근데 이번 기회에 어떤 국민이 밀어주는 의석수에 만큼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여는 것도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차피 심판받을 거예요. 예. 그렇죠? 평가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뭐 나쁘게 얘기 우리가 뭐 심판한다 그러면 뭐 나쁜 의미도 있지만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뭐 평가를 받아서 민주당에게 맡겼더니 더 국회가 일을 하고 국민들 생활이 좀 좋아졌구나라고 하면 더 앞으로는 이런 책임 있는 정치들을 국민들이 선호할 테고
뭐 여야가 뭐 관례대로 나눠 갖고 해서 사실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잖아요. 늘 버벅이고 문제를 일으켰었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뭐 여론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이번 주 안에 상임위 구성해 갖고 본인들이 안 들어오는 정치니까 이거는 민주당도 명분이 충분히 이제는 있다. 여론도 지난번에 6개 의석 일단 했을 때도 5대 3 정도로 잘했다고 했어요. 네, 지금도 반반 이상 정도로 보고 일하는 걸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누가 같이 일을 하자고 사람을 뽑아냈는데 그 사람이 팔짱 끼고 앉아서 너 얼마나 나보자라고 지켜보고 거기서 뭔가 잘못되면 거봐라 할 정도로 있으면서 네가 혼자 책임져라 라고 한 게 통합당과 지금 민주당입니다. 네. 김두관 의원이 오늘 했던 얘기가 어차피 야당은 책임 안 진다. 국회 상임 18대 정도 각오해야 라고 하는 얘기. 국민들 거의 대부분의 마음이 지금 이 상태에서 7석을 굳이 주겠다? 그거 모양새도 웃기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정진석 같은 경우는 부의장에 취임은 할 것 같습니다. 상임에 참여는 안 해도 모두 다 가져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준 조건 받고 끌고 가면 되죠. 아니, 오랜만에 우리 홍준표 의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정치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협치를 하냐. 이거는 허울 좋은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억지 동거를 강요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국회법을 바꿔서 과반을 넘긴 정당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자. 그게 미국식이고 그렇죠. 상임위에다는 미국식이, 당연히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국민들이 나중에 평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씨가 가끔 제정신이 와요. 그래도 자기 관련되지 않은 얘기할 땐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그 정당이 마음대로 정치를 해보게끔 하는 것도 이게 미국식 정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여야를 주고받으면서 거의 세보면 4년 내지 8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다 보면 어느 쪽에든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책임지고 물러나 라고 깨끗하게 되는데 지금 국회는 사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자리 지키기엔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여론 나누다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러다 보면 지역 내에서 예산 따온 걸로 그만하면 잘했지. 그리고 어느 회사도 계획서 썼다고 상 주는 데 없어요. 결과를 내야 되는데 얘들은 무슨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통과가 됐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네. 미국식 말씀하셨던 홍준표의 의견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어쨌든 이번 주 여러분들 맨날 다음 주 하다가 계속 벌써 그 6월 이제 하반기까지 왔는데 다음 주면 끝이에요. 네, 6월도. 6월 이번에는 대통령도 추경이 시급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답답한 마음 잘 알겠지만 한 2-3일만 참으면 진짜 민주당이 이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행한다고 강행이 아니라 민주당도 이제 각오를 하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18개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새로운 정치를 여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